자, 현대로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PPT 조금 전에 그 현대로템 PPT 부분을 열어서 보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현대로템을 계속 보면서 전략을 녹화를 해드리는 거니까 차분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현대 로템 부분은 이걸 하나씩 이제 같이 맞춰볼게요. 10월 이후에 바닥 대비해서 15%분이 못 올랐고, 오늘까지 해봐야 26%? 그렇게 변동이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시초가 대비해서의 변동성 자체도 4%분이 안 돼, 지금 가격이면. 물론 뭐 저점 대비해서는 한 8%, 9% 올라와 있지만요. 우리가 그 6월 달부터 들어가서 6월 달에 똑같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6월 달부터 이 가격에 들어가서 이제 3월 달, 그저 3만 원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하나씩. 너무 멀리 뭐 보셔봐야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고 17,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었단 말이죠. 이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겪었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뭐 20%의 등락이 두 차례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나온 그 변동성이 8월 24일의 기준이었고, 그때 기준에서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8월 24일 날의 기준인데, 23일까지 이런 그 매수 강도를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26,000원대에 8월 2일, 10일, 16일, 19일, 23일. 그러나서 이제 24일 날, 27,000원, 8,000원, 8,800원, 29,000원. 우린 단계별로, 단계별로 계속 잡아드린 거예요. 뭐를요? 단계별로, 밑에 보시면, 플러스 2, 3%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한다.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안 하고, 플러스 2, 3%의 등락 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까지 문자나요. 10번까지. 예? 문자가 10번 나가요.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까지.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오늘도 이제 오늘은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드린 거고 이때 보시면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응? 케미칼, LNF,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 LG이노텍, KB금융까지. 이게 8월 24일이거든요. 8월 24일. 매도 후에 이쪽으로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매수 강도를 잡은 거는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은 다시 매수 강도를 잡아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편입 기준을 잡습니다 하고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33,300원에 최고점 부분이 31,950원이었고 밀리면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31,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점이 26일 날 32,600원에 32,850원에 26일 날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때까지의 기준에 10번의 문자 사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날도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도 계셔서 좀 악을 쓰고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9월, 정확히는 9월 7일부터 재편입을 했어요. 재편입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이제 가장 높으신 분들이 지금 단가 수준일 걸, 지금 29,000원 수준이 되려나요? 단한 분도 손실은 없는 거예요. 현대로템 들어가서 물론 중간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방산주는 두 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빼놓고 두 개로 이제 압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10월 13일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500만 주가 터졌어요. 1,000억을 넘긴 거예요. 1,000억을. 10월 13일 날 24,000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16일 어제도 거래가 700만 주 터집니다. 그리고 편입 그리고 시간에서 초강세 그리고 오늘 기준에 27,500원. 그 라이브 방송을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뭐 영상을 계속 쪼개서 올려놔 드렸지만은 아마 식사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27,000원 이하에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추가 편입이. 또 비중을 편입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차익 실현 밑에 사신 분들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 요 가격에 요거 이탈되면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탈됐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10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시장 대비해서도, 시장 대비해서도 일단은 강세.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도 강세.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전혀 부담 없는 위치. 그렇다면은 손절을 할게 아니라 추가 편입을 할수 있다. 왜? 거래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지고 있다. 근데 그 거래 그 기준은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명확한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다, 설정돼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28,000원에 잡아들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8,500원인가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28,000원, 그리고 28,400원, 그리고 29,000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29,150원까지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편입하십시오. 그 기준에서는 주봉으로 대처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실적주, 정책주를 이렇게 그냥 6월 말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2월 말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27.88%의 수익입니다. 26,6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6,6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지금 29,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월등히 더 높죠? 응? 수익률이.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시장 6%일 때 26.7.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금양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카카오뱅크의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카카오페이 수익도 없어요. 그냥 6월 말에 이렇게 편입만 해놨어도, 응? 하이닉스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또 마이너스죠, 얘가. 힘겹게 하고 있죠. 평단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평단이나 마나 6월 말 종가 기준인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몇번 차익 실현했어요? 세번 차익 실현 전량하고 재편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농담해라 50% 이상 수익이 나와 있다고 지금. 물론 그 이전까지 따지면 힘겹죠. 어제 16일 어제 기준에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시간의 거래에 이렇게 거래대금 1위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2% 강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장 공략주에 당장 현대로템을 편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그 화면에 여기 있나요? 17일 공략주에 현대로템을 보십시오. 17일 공략주에.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내일장 공략주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0일 날 거래가 터졌잖아요. 10일 날 거래 터져서 그 다음 날 기준 잡으십시오 한 이후에 개장 전에 현대로템 올려드린 게 오늘 현대로템 올려드렸죠. 오늘 건 잘라서 보여드리면 되고.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야간에는 이렇게 교육도 잡아드리고, 또 기존에 6월 달, 또 7월 달, 8월 24일 날 31,000원 전량 매도했어요. 재매수 31,100원에 할까요? 그런 기준점들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그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다만 이제 2017년 이후에 PER 밴드 최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다. 그래도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기술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월 달 기준에 사실은 저게 먼저 나왔고, 6월 8일 날. 그래서 제가 어제 헷갈렸던 게 7월 7일 날 답변이 아니라, 에? 이거 하나 더 잘라 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 그때도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잘라 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6월 8일 거, 7월 7일 날 해명 자료 이거 말고 요거 이제 두 개로 같이 넣어 주세요. 요 위에 두개 표시했으니까 6월 8일. 6월 8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그거에 대한 공시 요구 있었잖아요. 미확정 발표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7월 7일자 거. 그러니까 원래는 7월 7일자 것도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방산주들의 랠리가 더욱더 확대가 됐다. 고 기준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도자료 내용,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 옛날 건다 필요 없고 10월 13일 날 24,000원, 그리고 11월 10일 날 25,550원, 그리고 어제 26,250원 계속적인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건 오늘 거대로 이제 올려놓겠죠. 지금 계속 29,000원 방어되던 부분이 이탈이 됐어요. 이탈되고 이제 쭉 미끄러집니다. 프로램 쪽에서는 매도가 정체 상태예요. 개인들 흥분해서 들어왔던 물량들, 뭐 그런 부분에 물량들일 수 있고, 바닥에서 이제 방어를 잡아줬던 쪽에서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기술적으로 드릴 거고, 일단은 멈춰 계시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잡히신 거고. 그리고 물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몇 차례 여쭤봤어도 대답이 없었고, 없다라는 거잖아, 물량이. 그죠?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아우, 수익 나셨어 하고, 이제 몇몇 분들 차익 실현하십니다라고 올려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 접근하신 분들, 정리해서라도 29,000원, 29,150원, 새로 들어갑니다 해서 새로 접근하신 분들은 추가 편입 범위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 말 그대로.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100만 주가 나오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요렇게 지금 뭐 조금 있다 10분봉으로도 봐도 되고요. 일단 뭐 5분봉 기준에서 쭉볼 건데, 아이고 변동률이 아주 그냥 어느 자락에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전략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어느 자락에서부터 움직임을 줄 거냐, 프로램 쪽이 더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 매수로 전환이 될 거냐, 그리고 프로램을 떠나서 바닥이 잡힐 거냐. 지금 28,000원까지에서의 프로램 매도 물량이 얼마였어요? 28,000원까지의 프로램 매도 물량이 80만 주였어요. 근데 다시 밀고 내려올 때 80만 주까지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밀고 내려올 때 프로램 쪽에 매도 물량이 있었던 부분을 요 자락에선 사. 그럼 단타 치는 뭐 외국계 쪽에서 매매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그 가능성보다는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금 매도가 강화될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올지, 그거 보면서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매도 강도가 월등해진다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도 밑에서 다시 추가 편입을 할 겁니다. 왜? 100만 주까지 나왔던 물량이 100만 주까지 나오면서 미끄러졌던 부분이 26,700원까지거든.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히려 고점 잡으신 분들의 기준에 추가 편입을 설정을 잡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원활해져서 기준점 잡아드린 부분, 29,500원 대비해서 1% 혹은 뭐 1.5%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변동률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1% 기준 잡아서 28,000, 얼마였죠? 29,200원, 28,900원에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셨든, 그 바로 밑바닥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든, 재편입의 기준점 범위부터 해서 추가 편입의 기준점 범위까지는 나누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쪽만 더 보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27,000 주가 나왔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움직이면은 그 기준에서의 편입. 그렇지 않으면 1.5% 변동을 줄때 추가 편입. 1.5%를 잡았어요. 2%를 안 잡은 이유는 생각보다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2% 움직임이고, 저점 대비해서도 7%뿐인 변동이 안 나왔어요. 거래 대금은 1인데. 그래서 지금 요자락에 추가 편입을 단행을 합니다. 얼마요? 28,500원 공방 450원, 400원까지도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28,500원으로 일단 문자를 발송을 하고, 매직 계산기를 28,500원에 설정을 합니다. 450원으로 잘려지는데, 문자부터 발송을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28,500원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편입
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5에서 3% 등락 범위에 5% 추가 편입해서 20% 비중 채운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그대로 유지.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 부분에 단타 종목 한국항공우주의 일부를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문자 발송을 합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계속 60만 주 이렇게 확대되기보다는 이왕이면 다시금 축소가 되기를. 그리고 2만 8천원 공방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때 프로그램이 100만 주 이상이 아니라면 그렇게 겁내고 공포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럼 주봉으로 대처하십시오.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주봉으로 대처하십시오. 이제 아글아글 썼더니 이제 와서 이제 29,400원에 불기둥방에서 매수했습니다라고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피존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매직 계산기는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28,450원, 400원까지도 공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 잘라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쪽을 어찌됐건 좀 들여다보시고, 좀 전에 그냥 잘라놓은 걸로 했으면 되는데, 거래가 원체 터지니까 이게 매직 계산기가 유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엑셀에서 이제 그 저쪽 시세를 무료로 다운받아 오다 보니까 그 시세 범위가 조금 더디게 옵니다. 거래 특히 터질 때에는 바로바로 못 와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매직 계산기를 제가 자를게요, 다시. 하락 대비가 안된 방이라 앞으로도 걱정이 큽니다 하셨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 부분은 전체 분위기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 올리시는 건 상관없는데, 전체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원령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 지금 카카오뱅크를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령 선생님은 카카오뱅크 쪽을 지금 기준에 뭐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할까요? 하락 대비가 왜안돼 있어? 카카오뱅크의 금요일 날 28%씩 움직이던 종목을 어차피 그걸 알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실 텐데, 그거를 1%, 2%, 3%, 4%, 5%에서 정리를 하고 대처를 한다면, 그러면 매일매일 단타를 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대응 범위는 이렇게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실현을 하시는 범위를 잡으시고, 오늘 기준에서 전략은 주봉으로 봅시다. 잡아갑시다. 퍼센테이지로 보시죠. 지금 현대로템의 기준의 변동률이 크지 않습니다. 29,150원에 편입하셨다고 치면 그 단가 대비 2, 3% 밀려 있는 건데, 분할 매수로 처음부터 접근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이래 이래 합니다. 프로그램 쪽에 있습니다. 목지저지라 얘기하고 있는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락 대비가 안돼 있는 방이라 표현을 해버리시면, 다른 분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 여기 폭락 나왔어? 손해야? 난리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세요. 주의를 해주셔야 돼. 자, 그렇게 하고 보도자료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보도자료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이제 다시 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28,000원까지 밀리면은 그때도
20% 비중 채우는 범위로 대처를 할 건데, 무조건 채우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부분 볼 거예요. 마감 이후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100만 주다. 마감에 3,000만 주가 터졌다. 그럼 3,000만 주 대비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이 뭐 10%, 8%, 10% 뭐 이렇잖아요. 많으면 15%.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은 아마도 그 포지션 그 비중이 제가 판단할 땐 최소 20% 전후가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까지 지금 2시간이나 남았어요. 지금 1시 20분뿐이 안 돼. 예전으로. 2시간 동안에 보도자료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될 거라고. 그걸 잘 확인하면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편입을 했고, 그리고 시간외를 봤고, 그럼 어제 편입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왕이면 27,000원 이탈됐을 때 추가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제 언제를 드렸고, 그 거래는 터져 있었지만 지금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급 바뀌어진 폭에서 지금이라도가 아닙니다. 지금 더 터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잡을 걸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히 27,000원 편입 이후에, 27,500원 편입 이후에 28,000원에서도 매수를 드렸고, 그 위에서도 드렸고, 또 차익 실현, 나는 매매가 원활해. 그럼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지금 알려드렸고.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 그러면은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쫓아오시면 되고. 주봉으로 일단 보시자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의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17일 기준에 개장 전에 현대로템 보십시오. 1,000만 주의 기준 잡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리면 저점 2% 이상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있죠? 그것도 교육자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는 싫고, 공부하기는 싫고, 수익은 내고 싶고, 그러면 같이 계속 움직이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글쎄 월요일 이후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이후에 종목별로 어떤 패닉에 빠질 만한 종목은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의 그 흐름에서 좀 패닉 상태에 좀 놓여진 부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카카오뱅크가 패닉에 빠지나요? 카카오뱅크 평균 단가가 지금 2만, 높게 잡으신 분들이 2만 9천 원 되실 거고, 낮게 잡으신 분들이 2만 8천 원대 중반? 그리고 오늘 얼마에 지금 공방이죠? 2만 8천 원 초반. 그럼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하루에 28% 수익도 내고, 아유, 땡큐합니다 하고 차익 실현도 잘한 종목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개별적인 부분이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전체 매도 사인을 지금 드리지 않았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 하시고 주봉으로 대처해서 갑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거를 하나 지금 제가 찾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2% 시초가 돌리는 거 그런 거를 좀 잡아서 교육자료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안 나오냐? 그리고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대형주의 기준에 카카오뱅크도 뭐 변동성이 28% 나왔지만은 어찌됐건 대형주죠. 14조짜리예요. 지금 눌려서 13조입니다. 그런 종목을 2% 3%에서 손절하거나 이러려고 들어가진 않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절을 하거나 하겠지만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방이라든가 그렇게 조금 과격하게 쓰시는 거는 가입하시고 뭐 2, 3일 되신 상태에서 안 맞으시면 자산을 지키시는 게 목적이니까 안 맞으시면 환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재택하시러 들어오셨다가 마음 상하고 손실 나고 안 되겠죠. 전체 방 안의 분위기 자체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년 동안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속 계시는데 이게 왜 없지? 잠시만요. 저점 대비 2% 반등 그거 좀 PPT 좀 죄송한데 좀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 하셔서 처음부터 들어가실 때부터 그러세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방에 수익내겠다 하지 마시고 이런 변동성에서 분할 매수 안 하시면은 멘탈이 강하신 분들도 대처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가 찾아서 넣어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찾았어요. 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서 일단 거래는 터졌죠. 동시호가부터 터졌죠. 오늘 개장초 전략 녹화한 거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원래는 개장초 녹화도 안 해요.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이나 듣고 하시는 거지. 개장초 녹화라는 거를 일일이 뭐 신경 써가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을 때그 보시면 개장초에 우리 종목에서 가장 거래가 터진 거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전일 시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교육자료가 있어요. 교육자료가. 윤종도가 기분 좋다고 말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말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정형화돼서 시간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 거래량 대비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요거 4분의 1 지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에서 거래가 얼마 터졌어? 44만 주니까 45만 주 잡고 3분의 1이면은 15만 주죠. 15만 주 곱하기 100. 그래서 1500만 주 정도를 수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0.5에서 1% 이게 뭐냐? 동시효과 기준에서 이제 소문이 나 있으면은 1%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0만 주 기준이면은 15만 주.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00만 주를 잡아드렸죠? 그러면은 아우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장하고 뭐 솔직히 뭐 쉬지도 않고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1000만 주에 1% 10만 주. 근데 오늘 동시호가에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인가 터졌어요. 동시호가에.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변동 거래량은 오늘 꼭 현대로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 뭐 하나만 갖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을 유료 회원님들은 달라고 그러세요. 교육부 EOD 45시간짜리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9시간짜리 5개거든요. 이 중에 지금 주도주 단기 공략주 여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45시간이 너무 벅차다. 그럼 요거 22년 VOD 있죠?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어요. 8시간 정도 그것만 교육을 했어요. 그것만. 캔들 10시간, 그리고 이동평균선 7시간, 그리고 거래대금 8시간. 8강.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감 시간 내에서 거래가 어떻게 터지면 어떻게 대처를 한다. 뭐를 하면 뭐를 한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전일 이미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 얘가 1500만 주 정도는 터지겠구나라고 농담해라. 그 교육받으신 분들은 1500만 주 터지겠구나. 시간에서 44만 주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윤정두가 뜬금없이 11월 10일 날 500만 주, 그리고 어제 700만 주뿐이 안 터지고 그것도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강보합인 종목을 뜬금없이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해 준다. 야, 이건 윤정두가 변동성이 이 정도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구나. 근데 아침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 터집니다. 터지고 안타깝게 음봉인 거예요. 터지고 시초가 대비 밀렸는데 27,500원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시다 라고. 그리고 27,000원이 이탈되면은 그때라도 전일 물량, 그 이전 물량을 차익 실현하든 오늘 물량을 손절을 하든 그때 전략을 기준을 새롭게 짭시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지금 10.9%까지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눌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점에서부터 26,700원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의 기준에 2% 반등이라든가 시초가 27,800원 넘기는 흐름이라든가 장중 고점 이런 고점을 넘길 때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1조 이상짜리는 10% 그리고 오늘은요 거래대금 1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1이라고 15%까지 따라갈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차익실현 범위는 분명하게 우리는 정해놨어요. 1조 이상짜리죠. 3조죠 지금 3조 1000억 이런 경우에는 1.5에서 2% 혹은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으면 1.5에서 2% 또 3에서 4% 또 10% 미만의 수익이야. 아, 그랬을 경우에는 1에서 1.5% 이런 기준에서 차익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너무 출렁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출렁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라고. 아, 프로그램이 들쑥날쑥해요. 이게 한 명이 매매하냐고. 미래나노텍처럼 프로를 한 명이 매매해요?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그냥 다 달라붙는 거지. 액티브 쪽 싹 다 붙는 거지. 그들 중에 이제 센 애들이 이기겠지. 거기에 프로그램 이외에 단타 이외에 쇼커버닝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 거래대금의 변동률이 제한적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공포감을 가지면 매매 못해요. 대형주도. 응?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고용 뜨고 거래 터지고 양봉. 거래 터지고 양봉. 여기서의 기준은 거래의 기준이에요. 거래의 기준. 응? 여기서의 기준은. 여기서의 기준 있죠.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잘라줬어요. 그 위에 그림은 우리 그 연구원분들께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제 야간에 잘라놓고 방송에는 못 가져가고 야간 무방에서 이제 이걸 잡아드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래가 이틀 연속 터진 거죠 지금. 응?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이틀 연속이 아니라 11월 10일 그리고 전일. 응?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50원 100원을 보시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퍼센테이지를. 두 번째 기준은 요 기준에 수급을 잡아드려요. 수급을. 수급을. 그렇게 해서 아까도 이제 수급 잡아드린 기준이 이겁니다. 어제 야간 교육에서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한 시간 좀 해드렸나? 두 시간 해드렸나? 응? 몸이 안 좋아서. 결국은 이 수급 범위의 기준이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3%가 넘게 들어왔더라. 장난 아닌 거죠. 월봉 기준도 누적 수급을 보자라고 한 거예요. 7%입니다. 2천억이 들어온 게 우스워요. 소형주 잡주는 3% 5% 들어왔다가도 한 방에 하루에도 털고 나가요. 얘는요. 30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물론 오늘 2천만 주 터지니까 300만 주를 한 방에 털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사지를 않는다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여러 군들이 일심동체로 그냥 한 방에 다 300만 줄 털고 나갈 수 있을까? 걔네만 털어? 그럼 나머지는 편입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그 조급하게 좁은 공간에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 10월 4일 뭐 이럴 때 24,000원 바닥일 때 방송을 가지고 나갔었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 앞으로는 그 일봉 일본 기준 자를 때 3개월 뭐 이 정도에서 자르세요. 계속 이렇게 길게 자르면 안 되고 위에서 다 주봉이나 월봉에서 그 기간을 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3개월? 2개월? 3개월? 그렇게 해서 기준 잡아서 그렇게 자르세요. 너무 멀면 캔들 자체 안 보이니까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잘라드린 그 올려드린 내용 보시면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렸죠. 응? 다른 위치에서 왜 동일 계정으로 연결을 했어 지금 또? 응?
아이 참 진짜 영상은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일단 영상 녹화 마무리할게요. 아니 왜 접속을 해 다른 계정에서? 희한하네. 나 참나. 자, 이렇게 해서 요 캔들을 잡아드려서 이게 얼마야? 27,100원입니다. 27,100원이에요.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지금 어차피 녹화를 또 끊고 또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냥 쭉 이어나가서 할게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답답해. 오늘이 17일이죠? 어디서 누가 한 거죠? 어디서 누가 동일 계정으로 접속을 한 거야? 내가? 왜? 아이고 그냥 진짜. 그럼 본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야. 모니터링 하시라고 그래. 틀어놓고. 아, 끊겨가지고 그런 거야 지금? 정신없는 사람 같으라고 무슨 회사에 무슨 피해를 줘 자꾸. 아이고 이 녹화 이거 다 뜨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윤정도 성격 아주 못됐다고 아주 그냥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우르르 막 들어오시고 계시네 다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다 그냥 어? 외부에서 소문이 난다니까 못된 사람으로 성격 못되고 아주 결론적으로 그 차트를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보여드린 차트 내용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 차트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우리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응? 1시간 30분이라는 이때 보시는 이때 벌써 녹화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27,100원일 때. 그리고 이거는 녹화를 하던 도중이었고 우리가 27,000원 공방 26,000원대 응?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게 12시란 말이에요. 12시. 12시 2분 모를 때 보시면은 27,150원에 문자 사인을 제차 또 발송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차분하게 분봉도 잘라드리고 다할 텐데, 이게 녹화가 좀 길더라도 그냥 여기다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봉에 조금 전에 잘라드렸을 때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걸 또 아직 안 넣어주셨는데 이걸 PPT 넣어주시지 왜? 이게 대박이지 뭐. 여러분들께 잘라서 그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잘라서 보여드렸더니 아니라 차트 보여드릴 때 이게 12시거든요. 12시에 27,200원일 때의 캔들의 모양입니다. 교수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윤종도는 분명히. 응? 교수용이 아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저게 지금 일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망치형이죠, 완벽하게. 꼬리 좀 감싸 안아야죠. 여기서 시장지수 1.17인데 시장지수 낙폭만 좀 줄이고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만 돌려주게 되면은 고점 다시 넘기죠. 29,500원. 지금 고점 대비 2.54분이 안 빠져 있어요. 이게 뭐 빠진 거야? 응? 아니 29,500원 최고점에 사셨나? 29,000원대 초반에 사셨으면 처음에 내가 살 물량을 100%다 들어갔나?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케빈 선생님은, 아니, 케빈 선생님은 매매가 빠르시니까, 매매가 원활하시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은 일단은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차익 실현하시고 위로 따라붙더라도 나는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죠. 일동제약 차익 실현하시고 상황 봐서 밀리면 뭐 재편입을 하든 다시 돌리면 재편입을 하든. 기계적으로.
근데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 차익실현 하시는 거고, 또 편입했는데 손절을 해야 된다고 손절을 하셔야죠. 다만 거래가 그냥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 거래가 수반되면, 오늘 기준과 내일 수반되면 거래가 2천만 주를 주봉 단위로 넘긴다. 앞부분의 거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다음 주 기준에 3천만 주 터지면 3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다. 지금 거래가 스타트가 됐다. 명분이 생겼다. 이슈가 생겼다. 저 이슈를 악재나 호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아, 호재라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폭등이 나오고 있어야 되고, 오늘 뭐 한미 글로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미 글로벌도 폭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미 글로벌인가? 관련된 게? 아, 그 종목군들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관련 종목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현대 로템이 이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보도자료는 계속 나올 거고, 실질 수혜주가 뭐 현대 로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그거는 우리는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그렇게 돼서 거래가 터지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느냐만. 앞전에 저런 거래량의 70% 수준. 그럼 얼마야? 7, 3, 7에 21, 7, 5, 35. 그럼 2,500만 주? 2,500만 주? 오늘 터지겠죠. 마감 때까지 터지겠지. 이런 거래량의 70%를 우리가 논하잖아요.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고. 결론은 앞선 거래량의 그러한 흐름들 터지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시장의 상황이 긍정적이면 추세 강화가 이어져요. 그러다 밀리기도 하겠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추세 강화가 또 이어져요. 지금의 기준이 그냥 끝난다? 에이, 뭐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터지나 그러면. 하여 실패가 되더라도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승부 이렇게 하면 좀 제가 그럼 잘못된 거고, 뭐 여기 뭐 맨날 도박하러 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승부 그러면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건데, 이런 데서 집중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죠? 그렇게 하시고 뭐말 그대로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얼마든지 여기서도 변동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64만 주까지 매도가 나와서 그게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예, 2만 8천 원일 때 하여간에 80만 주 정도였고, 그리고 2만 7천 원뭐그 밑에 내려와 있을 때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얼마? 100만 주 단위의 기준까지 형성돼 있었다.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분봉 기준을 지금 복귀 공부를 해본다면은 요자락의 기준이 이제 일단 저점이에요. 26,700원이 26,700원이 이제 저점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거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은 이미 여기서 터졌습니다.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은 터졌고, 그리고 이제 저고점이 27,800원이에요. 그죠? 27,800원. 27,800원의 그 고점을, 27,800 맞죠? 850원인가요? 27,850원? 오케이. 27,850원의 고점을 넘긴 게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을 때, 12시 한참 막 녹화하고 있을 때가 27,000원 공방이었고, 여기를 넘겨서 터치하고 넘겼어요. 근데 거래가 수반돼서 안 됐죠. 이 거래량은 무시해야지. 이건 갭상승이 4.51%나 나와 있을 때 거래량이고, 이미 거래는 천만 주 터지라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 만에, 한 시간도 아니지, 맨 처음 구간에서 이제 240만 주가 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5M에 20M의 거래량을 넘기고 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6,700원 대비 2%, 아까 말씀드린 요 기준, 요 2%가 형성이 되면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얘를 손절 잡고 들어가는 그 변동성 매매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민스러운 거죠. 왜?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손절? 뭐 이런 고민. 어찌됐건 프로그램 매도가 여기서 100만 주까지 나와 있던 흐름이었는데, 그 100만 주에 대한 부담 요인을 우리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2% 수준이라고 한다면 500원 뭐 되니까 27,200원 뭐 27,300원 요 정도로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27,200원 300원. 그러면 여기서 눌리고 돌릴 때니까 요 정도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편입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수반하고 돌린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려지고 여기서 1차적인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 또 여기서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 혹은 늦게 잡았어. 그럼 손절 범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 거래가 없이 계속 맴돌고 있다.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러 왔을 때에도 거래가 없었다. 난 여기서 정리할 거다.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우신 지금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럼 그 기준은 제가 잡아드리겠다. 28,000원까지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그리고 거기가 이탈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그 기준에서 재차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립으로 잡습니다. 응? 중립으로. 왜? 여기서 편입을 안 했는데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는 좀 우습고, 물론 뭐 전 거래일의 기준이 있지만 한 시간 동안 좀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시간 동안 좀 지켜보시죠 라고 응? 눌리더라도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이 저점이 인식 잡힌다 라고 했을 때 이 저점 대비해서 아까 보신 2%의 기준, 그 2%의 기준을 편입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이 27,000원 이하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응? 왜? 프로그램의 매도가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무너져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일 대비. 그렇다면은 이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해도 상관없겠다.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도 여기도 중립. 매도 사인을 안 드렸다고 중립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올릴 때 기준이 프로그램이 일단 어찌됐건 축소되면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주 수준에서의 그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중립이죠.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중립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다시 5MA, 20MA 부딪혀주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패가 돼도 따라붙는다. 한동안 우리 방에서 유행했던 단어 그거예요.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면은 실패가 돼도 따라붙는다. 근데 그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만 명확히 기준 잡으면 된다. 변동성 거래는 전체 거래 대금이 1,000억을 무조건 넘겨야 된다. 이 기준. 22 전후에 놓여줘야 된다라는 기준. 여기서도 중립으로 표시를 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셨지만은 응?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도가 아닌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편입의 기준을 잡고 주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왜? 변동률이 지금의 거래 대금의 변동률이 시초가 대비 최고점이 5%, 저점 대비 최고점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점으로 인식해서 대처하지는 않는다. 거래 대금 1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점에 대한 2%, 거래가 터지지 않더라도. 그죠? 그럼 유자락이 비중 없으신 분들은 편입 설정 범위가 됩니다. 하여간에 이왕이면은 프로그램이 심리적인 면이죠. 사실은 프로그램 이외에 지금 수급이 있을 텐데 그건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매도가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지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그걸 기대를 하는 거고요. 지금 14시 50분입니다. 14시 50분에 5분봉의 기준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녹화 파일 올려드리기 전에 5분봉부터 먼저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렇죠. 케빈 선생님께서 그렇죠. 변동성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응? 그 기분 좋고 수익 많이 났을 땐 거지. 시장이 지금까지 하반기에 조금 풀려진 거지. 뭐 어려웠잖아요. 또 어떻게 맨날 단타쳐서 수익을 내. 안 나와요. 그렇게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진짜 뭐 이게 100% 성공이 될지 아니면 뭐 실패될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6천억씩 터지는 경우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해석을 잘해서 대처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지금 거래대금 잘 보시면, 거래대금 기준이 우리가 6,200억의 거래량이 2,200만 주인데, 지금 프로렌 매수 매도만 따져도, 자체적인 매수 매도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없다 해도 프로렌 매수 매도만 따져도 매도 부분이 3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최소 전체 거래량의 15%를 관여하는 거예요. 15%를. 근데 자체적인 매수 매도까지 관여를 보면은 20% 이상을 관여하고 있다. 소형주 잡주들은 그런 그 흐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SY라는 종목. 이 종목을 왜 보냐면 거래대금 지금 최상위에 있거든요. 1900억짜리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600만 주잖아요. 프로그램 쪽을 감안을 해도 140만 주라고 감안을 해도 얘는 5%.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다 해도 얘는 관여도가 종목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 자체가 10% 이하일 거란 그렇게뿐이 안 돼요. 그런데 대형주는 메이저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일단 결정이 됩니다. 일동지약은 메이저냐? 아니야. 그런 종목 시가총액이 뭐 1조를 넘긴다 해도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 현대로템의 경우는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생각을 좀 읽어야죠. 차익 실현할래? 라고 하기에는 뭐 들어온 물량이 제한적이고, 오늘 거래가 크게 터졌는데 오늘 거래 터진 부분에 단타를 뭐 2, 3%에서 치겠다? 그럼 다른 종목에서 단타 치면 되지. 굳이 뭐 얘하고 단타를 쳐요? 2, 3%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후장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3시라고 기준 잡으면은 앞으로 이제 1시간 20분, 대략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얘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단한 거예요. 프로그램 64만 주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단 하방을 잡고 있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2만 8천원 기준 있죠. 요자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80만 주 매도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15만 주더 매도가 나와도 그럼 동일한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에 매도가 80만 주가 있더라도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이 정도의 강세를 띄고 있다. 28,000원이면 5%의 강세를 띄고 있다. 그럼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져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매도와 매수를 양쪽 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매도하는 쪽은 위에서 걸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매수하는 쪽은 위로 치고 올리는 쪽이고.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이 뭐 공매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수하는 쪽도 대차 상환이 또 공매도 상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뭐 SY라는 그런 소형주처럼 특정한 창구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5분봉 올려드렸고, 주봉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렸고, 일봉에서 하나를 더 놓고 볼게요. 일봉에서. 일본 기준 보시면 이제 6월 달 것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6월도 잡아볼까요? 왜냐면 이게 방송에서 너무 멀어서 설명이 안될것 같긴 한데, 추세 교육 자료에서 한번 때려서 나중에 교육할 때 정도 볼까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지만 주봉으로 대처했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범위,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꼬리 다 달고 종가가 시초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시초가가 10% 갭상승이었습니다만, 에코프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강화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거래량의 기준인데, 하반기 7월 이후에 거래량 기준은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죠. 70%, 2,500만 주 정도 돼요.
의미 있는 거래량, 저 앞전 거래량. 그리고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끝나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누적 수급 만만치 않고.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가는 밀리는데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 대응하기보다는 주봉 월봉을 놓고 보면서 분할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서 그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이 전량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이 아름아름 진행이 잘 됐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자락 이후에 이 주봉 월봉에서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1조 응? 저 1조를 터뜨렸어요. 뭐 이왕이면 이제 오늘 고점 넘기면서 1조 이상 터뜨려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25%의 수준, 그리고 7천억은 뭐 분명히 넘기는 흐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이,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전에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초대량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의 흐름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1위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의 흐름에서 응? 소형주 잡지들처럼 하루 반짝하고 이런 흐름들이 아니에요. 주봉은 아까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월봉 보시면은 2020년 이후의 흐름이고, 꼬리 빼고 나면 얘도 장악형의 기준이 되고, 오늘 이 정도의 거래면은 오늘을 스타트로 잡고 요 천만 주의 거래량은, 아니, 1억 주의 거래량은 충분히 넘긴다. 시간 널널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가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보세요. 약한 종목이 아닙니다. 올해 특히 이제 정책주로 부각된 이후에 흐름은 더더욱 강한 거죠. 2021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 자락은 넘긴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 자락이 아닌 33,000원에 설정 범위로 잡아드린 거고, 그렇죠? 고점 넘기는 부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은 거래량 부분이 지금까지는 초록색으로 박스를 치겠습니다만 장학형의 기준에 거래량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얼마나 이뻐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월봉에서도 주봉에서도 계속 그 강조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엄청난 호재의 내용은 아니에요. 뭐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어제 노출돼 있었는데도 변동성도 안 나왔었고, 우리가 보는 이제 긍정적이다 하는 거는 거래가 이제 수반됐다라는 거, 그만큼 이슈 강도가 크다라는 거, 모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놓고 보는 거죠. 몸통의 기준, 그리고 꼬리의 기준 충분하다. 어떤 게 거래의 기준에서 요 거래의 70% 의미 있는 거래의 70% 77에 49 5천만 주 응? 전일까지만 해도 5천만 주가 아니라 3천만 주를 그어드렸어요. 3천만 주를. 근데 오늘 하루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3천만 주가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의 그 흐름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어제 야간 교육에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벌써 이미 주봉에서 주봉, 이게 방송, 이게 주봉에서 안 그려, 일봉에서 그려드렸나요? 월봉에서 그려드렸나? 어? 어디 있지? 현대로템 맞죠? 어제 야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아까 그려드렸구나. 아까 올려드린 차트에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주봉 내서 3만 1천 원, 3천만 주가 터졌을 때 3만 1천 원. 저 고점은 5천만 주가 터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앞전 고점에 7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가도 되고 또 내일 하루가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도 그림을 뭐 그려드리죠. 그려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의 여기까지 수급이 3%. 오늘이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오늘 어떻게 됐을까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천만 주씩 터져주면 이미 벌써 이제 5천만 주의 기대 요인은 내일 얼마만 실리면 돼요? 마감 때까지 이제 한뭐 300만 주더 터진다고 치고 최소 그러면은 1700만 주가 내일 터지면 되는데 오늘 거래량의 뭐80% 그럼 1700만 주 이상이 되죠. 그럼 뭐 땡큐한 거지. 고점 넘기면 오늘 더 터집니다. 3천만 주씩 터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아까 보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당연히 이 자락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죠. 이게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기준해서 다음 주 기준에서 얼마? 3천만 주가 터지면 다음 주 기준에서 어떻게? 당연히 이 높이까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저기를 못 뚫을 것 같으면 거래가 둔화됩니다. 거래가 둔화되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제가 가져가자 그래도 아유 다른 때또 터지면 들어갈래 라고 대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봉 월봉 잘라주신 거 그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PPT 장중에 일봉이 이랬고 장중에 월봉이 이랬다. 그 교육을 할 거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뭐이 시간까지 다 들여다보실 분들이 예?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이상을 일 보신다? 안 보시겠죠, 아무래도.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찌됐건 전략을 올려드릴 거고 우리는 변동에 따라서 추가 편입을 할 겁니다. 변동이 확장되면은 추가 편입, 추가 편입, 추가 편입. 뭐 비중을 계속 늘린다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자 겁먹지 마시고 들어 가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겠죠. 다시금 안내를 해드려요. 지금 정회원님들은 홈페이지 오시는 건 아시니까. 그다음에 원령 선생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포트폴리오 달라고 그러세요. 야간에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정회원님들은 이제 22년 VOD 다 달라고 하십시오. 다 달라고 하세요. 다 달라고. 그래서 이것만 좀 공부하셔도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됩니다. 저것만 조금만 공부하셔도 오늘 같은 날 충분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매가 원활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대처가 달라요. 지금 계속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 VVIP 방에만 나갈 것이다. 매수자이니 얼마에 보합에. 어제 기준이 22만 6천 원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나갈 필요 뭐 있어? 그냥 VVIP 정도 회원분들 정도만 시간 되신 분들이 장중에 이렇게 같이 녹화를 들으시고 대처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자인 나가도 아, 정신사납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아니, 문자가 뭐 하루에 뭐몇통 오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야. 몇 통이면 어때? 수익만 나면 되지. 근데 너무 무리해서 또 문자를 발송할 수는 없고 결론은 하여간에 VVIP 방으로 오시라는 거야. 지금 옛날 같으면은 하나를 하면서 또두 가지 세 가지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에 집중하면 두 가지를 못해. 문자를 좀 보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국주장이 오늘
매직계산기가 올라갔었나요? 대박이네. 아, 예쁜 공대님이 2시 40분에 풍국수정 그러셨네. 예쁜 공대님은 그 풍국수정 매매하신 내역 있으시면은 캡처해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왜냐면은 풍국수정 상한가 그러면은 또 혼나. 매수사인 언제 줬어? 또 그런다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까지 나갔고 현대로템은 하여간에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문자 또 나가게 되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나노텍 뭐 응? 3% 뭐 단기 매매 들어간 거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릅니다. 들어갔던 그 기준이 프로그램 수급이었는데 좀 아쉬워도 이쪽으로. 나는 안 자르고 싶은데 안 자르셔도 돼요, 사실은. 현대로템을 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단타 종목을 이동할 수 있다. 일동제약도 자릅니다. 4만 원 손절인데 안 자르셔도 돼요. 현대로템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 종목 뭐 교육용 종목 같은 경우에 옮기실 수 있고 같은 방산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우주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해 놨었습니다만 일단 거래가 터지고 움직인 흐름의 기준이라면 현대로템 쪽으로 설정을 좀 잡아놓는 거니까 최소 30%에서 절반 정도 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단은 전량 이동하셨다가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